연예계에서는 스타들이 특히 직장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연예계는 변화가 매우 빠른 곳이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압박이 있는 곳에서 삶은 언제나 천천히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성장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사물을 만날 것이고 이 사람과 사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준엽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았을 때 수많은 소년 소녀들의 우상이었고 그 시대의 리더였던 구준엽이었습니다. 구준엽은 20년 전 대한민국 댄스퀸 순위 1위에 올랐다. 그는 한국의 힙합을 소개한 창시자입니다. 당시 그는 매우 유명했고 당시 그의 인기는 아마도 현재 그룹의 아이돌과 같았을 것입니다. 많은 초기 가수들이 구준엽의 노래를 커버했고 그의 초기 창작은 한류 음악의 방향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서희원이 구준엽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은 사랑과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2000년 구준엽이 속한 클론의 멤버 강원래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당시 그룹의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었고 회사는 구준엽이 솔로로 날거나 다른 사람들과 클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준엽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강원래만을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그는 20년 동안 강원래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포기했다. 24년 만에 관계가 회복됐다. 일부 언론은 구준엽에게 헤어진 이유를 물었다. 그는 당시 우상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팬들이 소속사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도 않아 오랜 시간 고민하다 결국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희원이 헤어졌다. 직후 그는 서희원보다 좋은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 마음속에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준엽은 과거에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마지막 인연이 20년 전이었다고 밝혔고 서희원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네티즌들이 구준엽과 서희원을 인정한 이유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서희원에 대해 세세한 부분이 있고 서희원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수년 동안 서로를 만나지 못했지만 시간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원도 대본을 출간했고 인생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원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사람이자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사랑을 추구할 것입니다. 사랑은 늙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서희원 씨는 매우 독립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희원과 첫사랑이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행운이다. 사람은 중년이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받는 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아닐까. 서희원과 구준엽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뭉쳤다. 서희원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사랑스럽고 발랄한 한 쌍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쓰다듬어주고 보살핌을 받는 작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기복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야 하며 큰 걸음을 내딛는 한 비가 온 뒤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당신의 발 앞에 있고 걷는 방법은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인생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성공의 정점에 오르려면 땅에서 열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 서희원과 구준엽이 결혼을 공식 인정했다. 이제 그들은 매우 행복하고 사랑이 많으며 매우 행복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가족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생 함께 합시다. 서희원과 구준엽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할 댓글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